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아프리카 TV 코인 관련으로 뭔가 이렇게 좀 기사가 났는데, 그거를 자꾸 저로 암시하는 듯한 이슈왕이라는 분이 저를 암시하는 듯하게 이렇게 전혀 지금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데, 저를 이렇게 썸네일로 쓰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열받을까봐 영상 못 봤는데, 이슈왕님에게 제가 뭐 말씀 좀 전해드릴게요. 저 아니고 다른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80, 아, 전한 90%? 90% 정도? 네. 88% 정도 저는 이제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예, 민사 판결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형사, 사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만 변호사비를 4천만 원 이상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실 잘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제가 투자했던 그 돈이랑 비스무리한 정도의 그거라서. 근데 그 일과 이 일은 다릅니다. 우리 이슈왕님. 저를 조금 지금 영상 업로드해 주신 거좀 빼주시고, 자꾸 시청자분들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거 뭐 15억 잃었다는데 괜찮냐 코트야 막 이러는데, 계속 저는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기존의 제 잘못은 그대로 박제해 두시되, 거기서도 이제 뭐 나중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사건도 나중에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형사 판결문까지 다 해가지고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제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크게 이 오피셜로 영상을 남길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좀, 영상도 좀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사건은 저를 아예 내려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너무 그 책임없는 쾌락 아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 수도 있다, 뭐, 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왕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왕님. 네. 녹화를 끊을게요. 아니 그냥 녹화 끊지 말고 그냥 뭐 먹방하죠. 예, 네, 먹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이슈왕님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전달이 되거나 그랬는데도 정정이 없을 경우에는 진짜 좀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예. 댓글이라도 달아주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아, 맛있다. 맛있다. 머리를 묶은 거예요? 왁스를 바른 거야? 스프레이 뿌렸어요. 올백 머리 하니까 좀잘 어울리죠. 진짜 남자의 그거는 올백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마가 이뻐서 올백 머리 잘 어울립니다, 저. 예. 얼굴이 안 이뻐요? 짜파게티 두 개, 랄프는 한 개. 두 개입니다, 이거. 어, 지단 개맛있네. 이 시간이 제일 위험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뭐, 저야 뭐, 집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겉모습이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관리라는 게 사실 뭐 영양제 먹거나 가끔씩 너무 아 뭔가 너무 배달 음식 많이 먹고 그럴 때나 이제 조금 채소 같은 거 좀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시간에 이거 먹는 거 보는 거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다. 그죠? 요거 먹으면서 아 배고픈데 먹을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참으세요 여러분들. 돼지가 되고 싶지 않으면 참아. 나는 계란후라이 넣는 것보다 지단 넣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러게요. 내가 음식을 진심으로 먹어서 그런가 봐.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막 리액션을 막 막 하면서 되게 오바스럽게 안 먹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 짜파게티 맛있다. 뭐가 들어간 뭐지 이게? 딱딱한 게 씹히는데 뭐야 이거? 아, 우리 삼겹살 먹고 거기다 있니? 네? 삼겹살 먹었던 데에다가 끓인 거야? 네, 설거지하고요. 아, 그지 그지. 네. 설거지 제대로 안 됐나 봐. 삼겹살 탄 거 조각이 들어가 있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뭐 어때? 아이 뭐지? 자기야 맛있어? 네 맛있네요. 자기야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영봉대갈탄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는 짜파게티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이 뭐지? 여보야 맛있어? 여보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봉대갈타님 고맙습니다. 예. 토 나와요. 100개 쏘는 사람이 모니터 너머에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가 나한테 쏘면서 자기야 맛있어 이럴 것 같아서. 예. 남자잖아요. 시커먼 아저씨가 쌌을 것 같아서. 예전에 비해 맛이 밍밍해졌다는 말이 있던데 BJ님이 느끼기에도 그런가요? 아니요. 그거는 뭐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고객이 충분히 물을 조금 더 넣으면은 묽어지는 거고 물을 좀 짙게 넣으면은 꾸덕꾸덕해지는 거고 전 딱 그냥 중간이 좋아요. 네. 새끈한 맛있어? 새끈이 뭐야?
이렇게 뭐지? 마이 달링 맛있게 먹어. 트렁크 팬티 입은 아저씨가 백열등 형광등 밑에서 노란 장판 위에서 컴퓨터 하면서 자기야 맛있게 달링 맛있게 먹어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아, 여자 시청자가 없어요. 여자 시청자가 진짜 가뭄에 콩 나듯 있어. 이번에 안산 갔다 왔잖아. 보드게임 카페 거기 완전 번화가여갖고 막 주말도 아니었는데 사람 되게 많았잖아. 진짜 이쁜 여자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 많은 인파 중에 왜 내 여자는 없는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스파게티 다음으로 짜장라면 2등은 어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서 거긴데 차라리 짜장범벅이 나을 듯? 좀 더 달콤하고. 짜파게티 아니면은 짜장라면 먹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컵라면이 나을 듯? 짜파게티는 뭐 언제나 맛있죠. 가끔 먹어야 돼. 자주 먹으면 맛없고. 저도 고급 스킬 들어갑니다. 김치로 갖다가 싹싹 긁어가지고.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너무 깔끔하게 드셨네. 개 맛있다. 아 맛있다. 짜파게티 두 개인데 개 맛있네. 야, 배부르고. 어우 좋아. 이제 아메리카노로 입가심 싹 해주고. 아 좋다. 저 아샤추 좋아해요. 아샤추 아이스티에다가 샤추가 해갖고 살짝 쌉싸름한 그 달콤함이 좋더라고요. 아샤추 아이스티에다가 샤추가 괜찮아요. 난 좋아요. 담배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바이크 사진 보고 왔는데 배때기가 그 모양인데 키가 있으니까 비율이 좋아 보이더라고. 인정.
사람이 근데 진짜 키도 키인데 비율이 중요하지.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아니 인터넷 방송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실제로 안 그러면 되지. 아, 밥 먹고 식사하고 나니까 뭔가 되게 차분해진다 분위기가. 자, 요거는 녹화 끊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왕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